시편 31편 1절부터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오 주여, 내가 주를 신뢰하나이다. 나로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의로 나를 구하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여 나를 속히 구해주시고 나를 구원하는 방어의 처소로서 나의 견고한 반석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몰래 쳐놓은 그물에서 나를 이끌어내소서. 주는 나의 힘이시니이다. 주의 손에 나의 영을 의탁하나이다. 오 진리의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계속해서 다윗이 주님을 신뢰하는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계속 상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또한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 지금 다윗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 이 수치가 무엇일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인들의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인가? 성경에 보게 되면 다니엘서의 12장에 보게 되면 12장 앞으로 사람들이 부활할 때 이를 다윗이 증거하는 것을 봅니다. 12장 2절 보게 되면 땅의 흙 속에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서의 수치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이 수치입니다. 수치와 모욕이라는 것은 영원한 의미에서 수치와 모욕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탄이 잠깐 동안 통치하는 인간의 죄 때문에 사탄이 이 땅을 인수하고 잠깐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에서 때가 찰 때까지 잠깐 동안 통치하는 이 지구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모욕과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핍박을 받으리라고 그랬습니다. 핍박을 받을 때 모욕도 받고 수치도 받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은 영원토록 수치를 받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광을 받고 결국 영원한 수치를 당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영원토록 영광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와 모욕은 잠깐 있는 세상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의미에서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 이 구약시대야말로 정말 그 영원한 생명의 개념이 참 정말 그때까지만 해도 계시가 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저 주님 안에 잘 살다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면 그걸로 만족할 때인데 다윗은 성령의 기름부음 가운데서 미리 이것을 알고 참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편에 보게 되면은 참 신약시대의 성도들 율법도 지키지 않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 구원받은 죄를 죄라 여기지 않고 참 그 죄가 가림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이렇게 고백한 시편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이 영원한 생명을 쉽게 받았습니까? 너무나 쉽게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알지 못하고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다른 것에 귀를 기우는 이런 때가 되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대로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들려야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이 마지막 때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참 하나의 특징이고 라오디게아라는 것은 바로 시민의 권위라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도 사람의 권위를 더 귀하게 여기고 인권을 더 귀하게 여기고 요즘 많이 나오는 인권, 휴머니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높임을 받는 교회에서까지도 그렇게 되는 이 마지막 참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 다윗이 주의 의로 나를 구하소서 할 때 이 주의 의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의 피로 모든 죄를 다 씻김 받고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정가되는 그러한 의와는 다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뜻에서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에 나를 구원하소서 구약적인 의미에서의 이런 의의를 여기 얘기합니다. 이 다윗은 기도를 할 때 정말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2절 보면은 주의 귀를 내게 기울여 나를 속히 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는 방어의 조서로서 나의 견고한 반석이 되소서. 주의 귀를 기울여 달라. 뭐 하나님이 우리 같은 귀가 있겠습니까 어디? 그런데 참 하나님이 참 우리 사람이 귀를 기울여 듣는 것처럼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서 나에게 좀 들어달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시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도 그 사람의 언어와 사람의 이목구비를 참 표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6장 6절에 참 하나님 그의 마음을 비통케 하였다. 사람들이 마음의 생각과 상상이 다 악하니까 하나님 그의 마음을 비통케 하였다. 하나님도 마음이 있다. 또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16장 17절 보면 내 눈이 그들의 모든 길들 위에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 같은 눈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비유적으로 내 눈이 그들의 모든 길 위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내 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눈이 있는 사람 눈을 지으신 분이 왜 보지 못하겠느냐 귀를 지으신 분이 왜 듣지 못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59장 1절 보면 주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요 그의 귀가 둔해도 아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주님도 손이 있다. 이사야서 53편 보면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는 결국은 손도 있고 이목구비가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결국은 나타나셔야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기도할 때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자기만을 자기에게만 귀를 탁 그냥 갖다 대시고 들어주기를 원하시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의 심정이기도 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이 참 금방 들어주기를 원하죠. 기도가 금방 안 되면 참 고통이 옵니다. 답답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10년에 응답하는 것도 있고 어떨 때는 응답 안 해주는 것이 응답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속히 응답해주는 것도 있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참 금방 안 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의 때에 되죠. 어떤 기도하고 응답이 와도 그것이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 그릇이 된 다음에 줄 때가 많이 있죠. 시편 22편 19절에 참 주님이 십자가에서 외칠 그러한 기도를 다윗이 먼저 했죠. 오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오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우리는 속히 응답하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즉각 이루어지길 우리가 바랍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이 심정이 이곳에 나와 있고 오늘날도 주님만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똑같은 마음이 되기 때문에 시편을 읽으면서 기도할 때 정말 우리는 같은 성령 안에서 간절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다윗은 특별히 세 가지를 요구하죠. 첫째는 방어의 처소가 되시고 또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다. 이렇게 좀 다 비슷비슷한 말인데 전쟁할 때 필요한 거죠. 전쟁할 때 이 방어의 처소라는 거는 이 바위로 돼가지고 아무리 저쪽에서 뭘 쏴도 끄떡없는 곳이죠. 반석은 물론 신명기 32장 4절에 반석이다. 주님은 반석이란 말이 나오고 또 베드로전서에도 보면은 고린도전서에도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다. 결국 마지막으로 환난 때 이스라엘 민족이 숨을 페트라성을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지만 결국은 그분이
참 페트라에서 그들을 지킬 것이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아, 요새라는 것은 적의 공격을 피해 있으면서 다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준비라는 장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하기 위해서는 방어의 처소 필요하고 반석도 필요하고 요새도 필요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정말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사탄이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화살을 쏜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6장에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불화살을 막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방패, 방어의 조성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신갑주 안에, 참 요새 안에,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우리는 전쟁을 잘 치르지 않으면 우리가 상하고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세 가지를 구하면서 또 세 가지를 요청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Guide me.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지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물에서 나를 끌어내소서. 그물, 전쟁하다 보면 갑자기 트랩에 걸릴 때가 있죠. 그물에 걸릴 때가 있는데 오늘날도 사탄이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물을 칩니다. 그물을 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을 보면 그 그물이란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나오죠.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는 시험, 유혹 이런 것들이 결국 올무죠. 그런데 참 우리는 이런 데 빠질 때에도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가 생긴다. 인내는 소망을 만들어낸다.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참 소망을 이룬다. 연단은 그 시험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내가 경험하게 되니까 또 어려움이 올지라도 내가 주님이 날 구해 주신다 하는 이러한 소망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사탄이가 꼼짝을 못하죠. 구약시대 전도서 9장 12절에 보면은 사람도 자기의 때를 모르나니 마치 물고기들이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덫에 잡힌 것 같이 사람들의 아들들도 재앙이 갑자기 그들에게 닥치면 덫에 걸리는 도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죽게 되죠. 갑자기 죽게 되죠. 이건 대책이 없습니다. 악인들의 죽음은 대책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오는 시험과 재앙은 주님이 항상 구원해 주기 때문에 시편에 있는 것처럼 의인들은 참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으로부터 구해 주신다.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어나지만 악인은 한 번 넘어지면 그냥 엎드러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과 시험은 오히려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강해지고 더 소망 속에 굳건해지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거죠. 5절 보면 주의 손에 나의 영을 의탁하나이다. 물론 스테반이 죽을 때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도 주님은 먼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런 다음에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한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항상 우리의 영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면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달라고 항상 구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금방 우리는 시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손에 나의 영을 의탁하나이다. 오늘 아침도 주의 손에 나의 영을 의탁하오니 오늘 하루 종일 주의 영이 나를 인도하소서.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라. 충만해야만 영으로 인도함을 받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께서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구속하셨나이다. 우리 주님을 아버지께서 구속하셨죠. 또 그를 믿는 우리를 또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속하셨습니다. 이 구속, 주님에게 이루어진 이 구속, 셋째 날에 부활하신 이 구속, 그 동일한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도 죽은 몸을 살리실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 참 이 다섯 개 절에
참 있는 기도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 기도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쓸데없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정말 다윗의 기도를 본받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한마디 기도를 해도 정말 마음에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는 기도,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 참 의심해서 자꾸 같은 것을 반복해서 하는 기도, 이런 기도는 믿음이 없는 탓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지 기도했으면 그 기도한 것을 끝까지 믿고 감사함으로 더 높고 더 멋있는 기도, 참 이 세계를 분구하는 기도,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참 오늘 다섯 개 절의 기도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또 온전히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아침 되게 하시고, 간구하는 아침 되게 하시고, 또 연약한 성도들과 또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온 세상을 위하여, 세상의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에게 되게 하시고, 또 감사의 기도가 충만한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저 남미에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시며, 믿음이 없어 시험에 빠져 일어나지 못하는 성도들, 연약한 자들,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이제는 시험에 지지 않고 이기고 항상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